안동대가 교육부의 BK21 두뇌 한국 플러스 사업에 곤충산업 연구인력 양성 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.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안동대는 앞으로 7년 동안 약 49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 3개 사업은 곤충산업 외에도 미래기반 융합기계설계 인력 양성 사업과 미래 지식 창출을 위한 민속지식의 자원화 사업 등으로 석박사급의 창의적인 고급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게 됩니다.